이번 표준화랭과 표준화폐 코딩은 이전에 있던 전자여권 코딩과는 좀 달라요. 전자여권 코딩은 뭐라 해야 되나, 표준 여권 인프라잖아요. 얘는 프로그래밍적인 기술 부분만 잘 이해를 하면은 코딩에 따라올 수가 있습니다. 같이 코딩에 참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표준 금융 인프라는 표준은행입니다. 표준은행이나 표준화폐는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프로그래밍만 알아야 될 게 아니라 금융 부분에서 대해서도 좀 이해를 해야지 코딩을 할 수가 있어요. 금융부적인 부분을 이해를 못하면 코딩을 내가 지금 뭘 코딩하는지를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라든가 뭐 이런 것들, 뭐 DB를 제어하고 각종 모듈들을 우리가 지금 만들고 있잖아요. 이런 모듈들을 만들고 하는데 이런 모듈을 왜 만드는지를 이해를 하지 않고는 코딩에 참여할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그 모듈을 만드는 데 필요해서 코딩에 참여하는 데 있어서 최소한의 금융적인 지식을 간단하게 정리를 한 겁니다. 정리해서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자, T1 화폐와 T2 화폐, T3 화폐인데 그걸 말씀드리기 이전에 일단 마일스톤도 있으니까 마일스톤 나중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표준 화폐는 T1, T2, T3로 했습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T1 화폐는 우리가 은행에 예금이나 적금으로 들어가 있는 그게 T1 화폐입니다. 국적 화폐와 동일해요. 그죠? 단위는 입이에요. 입이고 T2 화폐는 타이어 1 혹은 타입 2, 타입 1이라고도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T1이에요. 타이어 2는 마찬가지 타입 2라고도 부를 수 있습니다만 단위는 그루이고 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주식과 비슷합니다. 주식과 비슷한데 근데 같지는 않아요. 주식과 비슷하다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 타이어 3 또 마찬가지 우리가 구성하는 표준 화폐입니다. 얘는 파생상품과 비슷합니다. 파생상품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선물이 있죠. 선물, 퓨처를 선물이라고 하는데 선물과 여타 상품들을 조합해서 수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조합을 해서 만들어내는 게 파생상품인데 이 파생상품은 상당히 위험할 수가 있어요. 위험할 수가 있으니까 항상 표준은행을 유일한 거래소로 상징을 하고 그리고 표준은행의 심사를 통과해서 판매될 수 있도록 구성할 겁니다. 지금 파생상품은 필요해요. 파생상품 선물 같은 선물 거래가 없으면 안 되죠. 위험을 해징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수단이 선물이에요. 그래서 선물 거래는 위험하긴 하지만 그래도 꼭 필요한 그러한 상품입니다. 그래서 T1, T2, T3를 다 갖췄을 때 온전한 금융 인프라라고 우리가 지칭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국적 화폐에 대응하는 T1, 그리고 주식과 채권에 대응하는 T2, 그죠? 그리고 파생에 대응하는 T3 이렇게 구성합니다. 그런데 얘를 국적화폐와 비슷하지만 조금 다릅니다. 다르고 T2는 주식과 비슷하지만 좀 달라요. 그 다른 점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밑에 좀 나와 있는데 어떤 점에서 다르냐니까 이게 은행이잖아요. 표준은행. 표준은행에서는 뭔가 영업수익이 발생하죠. 영업수익이 발생하는데 영업수익이 발생하게 되면은 그 영업수익을 배정하는 메커니즘이 다르단 말이죠. 뭐 어떤 점에서 다르냐니까 T1 화폐는 그러니까 예금이에요. 예금 계좌인 T죠. 얘는 주식의 우선주와 유사합니다. 무슨 말이냐니까 표준은행이 영업수익을 올리게 되면은 그 수익 중에서 정해진 이자율, 그죠? 정해진 이자율 혹은 배당 성향이라고 보통 표현합니다. 배당 성향에 따라서 우선적으로 예금 계좌에 이자가 지급이 돼요. 이자를 지급하고 난 다음에 남는 금액 중에서 일부가 보통주와 비슷하죠. T2는 보통주에게 지급됩니다. 그죠? 뭐 이제 추가 불입자금이라 이런 개념이 나오죠. 그죠? T3 같은 경우에는 표준은행이 그 지불해야 될 어떤 의무가 없어요. 그죠? 얘는 그냥 수익과 수익이나 손실이 투자자의 결정에서 모든 게 결정되는 거죠. 그게 T3입니다. 파생과 동일합니다. 그런데 얘는 보통주와는 좀 다르고 얘도 우선주와는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예금계좌잖아요. 예금계좌를 우선주라고 얘기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T1 앞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예금계좌와 우선주의 중간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니까 표준은행은 운영수익이 기존에 있는 은행들하고는 좀 다를 것 같아요. 형태가 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왜냐니까 표준은행은 일단 임직원이 없잖아요. 임직원도 없고 자산도 없어요. 자산의 감가상각이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보면은 운용 수익이 기존에 있는 은행들보다 훨씬 더 클 수밖에 없죠. 이론적으로는 제대로 동작한다면은 그죠? 제대로 동작한다면은 기존의 은행들보다는 경쟁력이 월등히 뛰어나겠죠. 그죠? 고정 경비가 없고 경상 경비가 없잖아요.
그죠? 그 두 가지가 없으니까 얼마나 수익하겠어요, 이론적으로는. 그러니까 예금 계좌에 지급되는 이자가 기존의 은행보다는 월등히 더 많을 수밖에 없죠. 높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기존의 은행의 예금보다는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이자율이 더 높으니까 지급되는 성향, 배당 성향이 오히려 우선주에 더 가깝단 말입니다.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죠? 그래서 T1 앞에는 기존의 예금 계좌와 비슷하지만은 이자율이 월등히 높다는 점에서 우선주에 가깝다는 거고, 우선주도 마찬가지에 우선주와 좀 다른 것도 있죠. 우선주는 배당 성향이 지정은 돼 있지만은 그 금액을 지급한다는 보장은 없거든요.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 거예요. 준다면은 보통주보다 먼저 준다는 게 다르지 얘는 줄지 안 줄지 몰라요. 그죠? 그런데 T1 앞에 예금 이자는 반드시 지급하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우선주보다도 그러니까 경쟁력이 더 뛰어나고 높고, 그리고 기존에 있는 예금 계좌보다도 경쟁력이 높아요. 왜냐니까 기존 은행의 예금 계좌보다는 이자율이 높고, 기존 주식의 우선주보다는 배당 성향이 고정적이고 확실하다는 거죠. 불확실성이 없다는 거죠, 배당이. 그죠? 그러므로 우선주보다도 상품으로서의 경쟁력이 뛰어나고 예금 계좌보다도 뛰어나니까 T1 앞에는 비슷하지만 다르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T2도 마찬가지입니다. T2도 보통주와는 유사해요. 유사합니다만은 T2 앞에 역시도 보통주의 배당 성향은 결정되지 않잖아요. 그거는 주고 싶으면 주고 안 주고 싶으면 안 줘도 되는 게 배당이에요. 그죠? 그리고 모든 기업이 다 그렇죠. 그렇지만은 표준은행의 T2 화폐는, 이거 우리가 화폐라고 지칭했잖아요. 화폐라고 지칭하는 것은 뭐라고 해야 되나? 그 가치를 추정 가능하다는 거죠. 그 가치가 변동폭이 그렇게 크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므로 T2 화폐에 지급되는 배당 성향도 고정적으로 나갈 가능성이 크고, 고정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일단 그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주하고도 좀 다릅니다. 유사하지만 다른 거죠. 근데 T3 앞에는 T1과 T2와 완전 달라요. 얘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어떤 특정한 품목에 내가 투자를 하고 싶다. 저 기업이 잘 될 것 같다. 그래서 저 기업에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뭐 상당 부분을 투자하겠다 라고 하는 것은 그 기업이 잘 되면은 내가 수익이 클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제가 수익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따라서 얘는 은행이 그 투자 수익을 결정하거나 투자 수익을 보장하지를 않죠. 그죠? 그에 반해서 T1과 T2는 표준은행이 그 투자 수익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T3 화폐와는 좀 다르게 그렇게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T1과 T2, T3 우리가 지금 구성하고 있는 겁니다. 구성하고 있는 이 내용들이 어떤 내용인지 먼저 여기 있는 페이지들을 쭉 한번 읽어보시고 그리고 코딩에 참여를 하셔야 됩니다.